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점점 더 편의성이 좋아지는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이를 어느 기업이 또 나눠 먹는지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선 글로벌 제약사 세 곳은 노보노디스크와의 합의를 통해서 올해 관련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로슈와 암젠 화이자 역시나 먹는 비만 치료제, 효과가 더 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앞으로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련 종목들 찾기, 수혜주 찾기에도 여념이 없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기업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는 약을 넘어서 이제는 패치형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는 약과 패치약을 개발하게 된다면 역시나 기업의 가치는 레벨업 될 수밖에 없고 앞서서 먹는 약을 개발했던 후발주자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 주가가 레벨업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힘을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 과연 우리 기업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이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DK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기업을 박정식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DK락은 일단 뭐 세 가지 좀 이슈에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개장용 피팅 밸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다 보니까 뭐 조선해양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설비, 반도체, CNG, 이 수소용 자동차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여기서 이 조선해양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실적 성장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 조선업황 호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미국 기계기술자협회로부터 원자력 발전 주기 자재 제작 인증서인 N과 그리고 부품 생산 자격인 NPT를 획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 수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이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6DSS와 같은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해 환경에서도 문제없는 이 필팅 밸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수혜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지금 현재 9,280원대부터 한 9,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올 것 같은데 최소한 한 10,9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DK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 오늘 시장에서 4%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만약에 지금 HTS라든지 MTS를 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외국인 수급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크래프톤은 지난해 연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지금 나오는 이제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들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좀 기관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4조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까지 좀 바라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한 18조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뭐 나온 게임들 지금 보게 되면 다크앤다커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자, 이 게임이 지금 3분기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협업을 해서 갤럭시 최근에 나온 갤럭시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인베디드 형태로 이제 게임이 지금 이제 깔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협업이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다크앤다커가 지금 모바일용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서 이제 지금 이제 펍지라고 해서 배틀그라운드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PC용 게임 관련해서 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좀 많은 매니아층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게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게임 하나가 더 있는데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인조이라는 게임은 내가 신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 나온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어떤 세상을 만들어볼까. 나혼자랑 레벨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도 원래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스토리가 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게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크래프톤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멀티플은 상당히 좀 크게 좀 잡아도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 회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이제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게임 회사들이 보면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은 잘 상승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거기다 실적 또한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을 좀 대응해 나간다면 이런 차별화되는 게임 업종 안에서 차별화되는 흐름들에 있어서 크래프톤은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배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그라도 있어서 다행인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강력하게 붙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대원제약입니다. 이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박선진 대표님은 제약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이 기업을 왜 가져오셨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최근에 좀 제약주들이 조금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슈력도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최근에는 좀 이제 이슈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일단 뭐 대환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왔다가 좀 쭉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쭉 빠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재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뭐 정문의약품 위주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항생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관련 주로도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수한 또 선진 GMP급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로도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업 라파스와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W1021을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도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 한 내일 정도에 한 15,300원 이하로 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7,0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